리스트 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록에서 게시한 소재 기술 부품, 장비 제품에 대한 통제이고, 캡처 규제라는 것은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전반적인 일체의 기술 부품, 소재, 장비, 제품에 대한 통제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로 아베 총리의 더 밑바닥에는 한국의 정치 질서를 아베 총리의 국상에 맞게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지금 우리가 남의 생각이 뭔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어차피 정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일본 지금 이 대법 판결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서 일본 개별 기업들의 재산권을 내가 지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어떤 일본 그 아베 총리의 대법 의도인지 아닌가. 그냥 저의 뭐 알 수 없는 그거하고 조금 필요한 절차를 가려면 약간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차 그거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국제 중재 절차로 가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해결 방법인 것 같은데 실제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네, 변호사의 소송 전망을 우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헌법재판소도 승소관행을 잘 따라서 중재를 하다가 신청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건 식민지 불법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조치가 WTO 도입안되는 것이고 일본 경제에도 불리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일본과 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조치는 분명하게 안보적 조치고, 그러므로 아베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적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네. 라고 말씀하셨고, 네. 이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소송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절박한 어떤 기업들이 나타난 그때와 맞물려가지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법적으로